최솔, 문채솔, 지원, 본명은 김지원, 예아, 김하은, 선, 본명 황지원, 셀린 및 정연정, 벨, 본명은 진현주, 세미, 부세미. 98년 7월 14일, 99년 4월 1일 만우절, 1999년 10월 9일, 2000년 2월 7일, 2000년 6월 20일, 2001년 11월 3일, 2002년 4월 10일. 호랑이띠, 토끼띠, 토끼띠, 용띠, 띠 용띠, 뱀띠, 말띠, 개자리, 양자리, 천칭자리, 물병자리, 쌍둥이자리, 전갈자리, 양자리, A형, O형, B형, A형, AB형, A형, A형, 169, 반올림해서 66, 163, 166,7, 169cm, 반올림해서 162, 166, 245, 35, 운동화 30, 구두 35, 235, 245, 240, 230에서 35. 정확하진 않은데 0.3, 0.2, 마이너스 3.75. 여기는 무도수. 오른쪽이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3.5의 난시. 둘 다 0.3. 정확히는 모르는데 나빠요. 왼쪽은 0.5, 오른쪽은 0.7. 죄송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아직 없음. 예아 언니. 도원이라고 제가 예명으로 꼭 쓰고 싶었던 이름인데 아쉽게도 탈락된 별명이자 제가 듣고 싶은 별명입니다. 복순이. 아직 없습니다. 구생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를 시키려고 했는데 제 이름이 타자로 잘못 써져가지고 구생시가 되었습니다. 신미는 영화 드라마 보기, 그리고 걸어다니기, 뮤지컬, 누워있기, 잠자기, 게임하기, 펀치기, 개치기. 제일 많이 나온 게 867? 유튜브 보기? 드라마 보기랑 음악 듣기랑 돌아다니기. 영화 보기. 이 피아노 치기? 연기? 아무 때서나 자기. 노래 부르기. 안무 짜기, 대형 짜기. 멤버들과 맛있는 밥 사주기. 스케줄 정리. 먹기. 무남동녀입니다. 엄마, 아빠, 남동생. 여동생 한 명 있습니다. 아빠, 엄마, 친언니, 여동생. 제가 둘째. 외동딸입니다. 부모님, 남동생. 부모님, 그리고 외동이에요. 태몽은 하늘에서 골든 티켓이 딱 떨어졌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일 아름답고 따뜻한 꽃. 잘 모르겠어요. 잉어, 엄청 큰 잉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소고기, 밥, 그리고 연어, 아이스크림 너무 많습니다. 다 좋아해요. 한식. 해산물 빼고 다. 돈가스. 싫어하는 음식 빼고 다. 고기. 피클, 양파, 할라피뇨. 올리브 빼고 다 좋아해요. 없어요. 해산물. 깻잎이랑 회랑 안 익은 음식. 양파랑 오이. 표고버섯. 여름, 겨울, 봄, 가을. 봄, 가을. 여름, 봄, 가을. 흰색, 검정색, 파스텔 톤. 푸른색, 쿨톤의 색. 노란색, 보라색, 검정색. 보라색. 싫어하는 색이 없어서 다 좋아요. 하늘색이나 파랑색. 선생님도 있었고, 그리고 가수, 연예인. 가수, 대통령. 선생님. 발레리나, 패션 디자이너, 학교 선생님. 연예인입니다. 밥을 먹는 거.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유치원 하교하는 길. 뭐 태어나자마자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어제 일 밖에 생각 안 나네. 엄마가 포대기 이렇게 싸가지고 놀이공원 같은 데 갔던 기억? 동생이랑 놀이터에서 노는 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게 생각이 나. 립밤. 안경, 지갑, 머리끈. 휴지, 물티슈, 가글. 에어팟, 아이패드, 충전기. 렌즈통, 슬리퍼, 거울. 파우치, 립밤, 티슈? 립밤이랑
물통? 물티슈? 다이어리? 안약? 내 사람들? 선이 베리 셀린이? 이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초코바, 휴대폰, 그리고 휴지, 비상식약, 불, 그리고 멤버들. 음식, 핸드폰, 지원 언니. 식량과 물, 그리고 휴대폰. 저랑 친한 사람들이랑 먹을 거랑 구급상자. 기부한다. 사회에 환원한다. 반은 부모님을 드리고 반의 반은 저축을 하고 그리고 그 남은 걸로 플렉스. 반은 제가 쓰고 싶은데 쓰고 반은 기부하고 싶습니다. 전 어머니와 아버지께 다 드릴 겁니다. 부모님도 드리고 저축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저축하거나 건물 사기. 같이 고생해주시는 스태프분들, 회사분들, 멤버들, 가족들, 팬분들, 시그니처를 불러주신 유세이드 제작진분들, 응원의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있는 시그니처 멤버들, 앞에 계시는 저희 대리님, 저희 소속사 대표님, 가족들, 멤버들, 회사 사람들, 유세이드 불러준 제작진분들,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한결같고 아주 멋있는 시그니처의 지원, 시그니처의 메인 보컬, 요식업의 백종원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행에 가 있지 않을까. 케이팝의 시그니처가 되어 있는 시그니처 벨, 멋있는 사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내일도 힘내자. 대답 잘했어. 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오늘도 일찍 잘 일어났다. 이번 1주차 수고했고 앞으로도 더 수고해. 화이팅. 고생했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너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네, 뉴스에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희 시그니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시그니처를 알게 된 이상 빠져나올 수 없으실 겁니다. 저희의 포텐셜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뉴스에이드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시그니처도 많이 봐주세요. 항상 열심히 하는 시그니처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휴.